소래포구가 또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바가지 요금에 이어 꽃게 바꿔치기 때문에 곤욕을 치른 후 상인들은 자정대회까지 했지만 그때뿐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얼마 안 돼 이번에 손님에게 막말한 상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아내와 함께 소래포구 어시장을 다니며 해산물을 살펴보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어 아내가 한 상인에게 꽃게 가격을 묻자 상인은 다른 상인에게 자리 바꿔 내가 말해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 사지도 않으면서 처 물어보기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튜버는 아내에게 지금 너한테 그런 거냐고 물었고 아내는 나한테 말한 게 맞다. 내가 킬로그램에 얼마인지 물어보니 나한테 그런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저런 상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화가 났지만 손님이 참아야 하는 시장 기가 막힌다며 저런 상인은 소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나름 친절한 분도 많은데 아까 상인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1kg 600이라고 떠니 만 원이에요. 야 자리 바꿔 언니가 말해. 사지도 않으면서 처음 물어봤어. 네 사지도 않으면서 처음 물어봤는데. 너한테 그런 거야? 너한테 그런 거지 내가 1kg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 이거 얼마씩이에요? 키로에 5만 원? 키로에 몇 개 달려요?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역 대표 관광지로 꼽혔지만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섞어 팔기 호객행위 등으로 자주 논란에 시달렸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엔 어시장에서 다리가 없는 꽃게로 바꿔치기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번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면서 상인회는 자정대회를 열고 호객행위, 섞어 팔기, 물치기, 바가지 등을 척결하겠다며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때뿐이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오니 막말의 바가지에 정신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린 상인들이네요. 다들 이런 데를 왜 가시는 건가요? 욕먹어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가시는 건가요? 제발 가지 마세요.